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불청객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으로 미세먼지 주의보와 황사 위기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공기질이 나쁜데요. 내일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선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의 경우 되도록 외출을 피하는 게 좋겠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이틀째 전국 공기질이 나쁩니다. 비구름 뒤로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모래먼지가 우리나라로 유입된 겁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등에선 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넘겨 평소의 두 배를 웃돌기도 합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등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으로는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우리나라에 남아 있을 전망입니다. 이 황사는 내일까지 우리나라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황사 위기 경보 발령 현황 및 행동 요령 등은 환경부 발표 자료 및 에어코리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선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의 경우 되도록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바깥 활동을 할 경우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기상청은 건조한 황사 발원지에서 흙먼지가 자주 건너오고 있다며 남은 봄에도 몇 차례 더 황사가 날아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동혁입니다. 최근 달러 강세로 원화와 엔화 가치가 떨어지자 우리나라와 일본 재무수장이 처음으로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던 원달러 환율이 8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보도에 문영민 기자입니다. 연일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지난 16일에는 장중 한때 1,400원을 터치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 선으로 올라선 건 1년 5개월 만이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이어 역대 네 번째입니다. 일본 엔화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엔달러 환율은 약 34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154엔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가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진 겁니다. 이 같은 대외 변수들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비달러화의 상대적 약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한일 재무장관은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대응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다며 환율 안정에 대한 의지를 공동 표명했습니다. 사실상 양국의 공동 구두 개입성 발언으로 두 나라 경제수장이 만나 외환시장에 대한 입장을 함께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행도 연일 환율 다잡기의 총력인데 16일 기획재정부와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장 공동명의의 구두 개입을 시행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의사를 밝히며 환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I think the recent movement is a little bit excessive, so we are ready to deploy stabilization measure if the volatility continues, and we have enough tools and resources to do so.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원화 하락세가 멈출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문형민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를 향해 고통을 주겠다며 보복과 맞대응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즉각적인 군사 대응보다는 시간을 끌며 이란에 불안감을 주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추가적인 긴장 고조는 원치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잔해를 공개하면서 이란에 대한 보복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We will respond. In our time, in our place, in the way that we will choose.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군사 행동에 당장 착수하기보다는 시간을 끌며 이란에 불안감을 주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지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대응을 미뤄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게 이스라엘의 생각이라며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전시 내각의 다수 입장은 이란의 전례 없는 공격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도 재반격을 예고한 이스라엘을 향해 고통스러운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하지만 이란 역시 맞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증폭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여론 등을 감안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의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MBC 방송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의 대응은 이란 본토박 병력과 대리 세력 등으로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공습에도 피해가 경미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저강도 군사작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단계적으로 담배를 아예 퇴출하겠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흡연 규제 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첫발을 뗐습니다. 리시 수낵 정부가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며 발의했는데 시가를 금지하는 것은 미친 일이라며 보수당의 반대 의사가 거셉니다. 영국의 흡연자는 인구의 13%인 640만 명으로 매년 8만 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리시 수낵 정부는 이 법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미희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는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해마다 1년씩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15살인 2009년생부터는 평생 담배를 합법적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일회용 전자담배도 금지하고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도 제한했습니다. 영국의 흡연자는 인구의 13%인 640만 명으로 매년 8만 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리시 수낵 정부는 이 법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이 법안에 적극 찬성했지만 So let's act today so the next generation of young people can live healthier, happier and longer lives than the generations before them. That is why Labour will be giving our wholehearted support to this bill. 집권 여당인 보수당에서 많은 반대표와 기권표가 나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이 시가를 금지하는 것은 미친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이 법안을 환영했습니다. I hadn't picked up my first cigarette. I wouldn't be a smoker now. Might as well make it a smoke-free Britain. Wish I wasn't addicted to this. 이번 2차 독회에서 383명이 찬성한 이 법안은 3차 독회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상원으로 이송됩니다. 상원에서의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보수당 내 반대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통과를 늦출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두고 우리 선수단이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에서 6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특별비책 프로그램까지 가동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 르브론 제임스와 노박 조코비치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구, 배구 등 구기 종목의 부진 등으로 선수단 규모가 180명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지난 도쿄올림픽과 비슷한 금메달 6개. 최악에는 종합 20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특별 지원 비책을 마련했습니다. 5대 케어팀을 운영, 1대1 맞춤형 지원을 하고 12년 만에 현지 사전 훈련 캠프를 진행하는 게 골자입니다. 금메달 5개, 종합 순위
15위권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케어 풀 프로젝트를 수입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들도 새 단복을 입고 꿈의 무대를 향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리 국가대표는 선배님들의 땀과 눈물을 마음에 새겨 2024년 파리올림픽의 영광을 쟁취하겠습니다. 황선우를 비롯한 수영 황금 세대는 박태환 이후 첫 올림픽 메달을 꿈꾸고 있고,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 예쁜 수영장에서 예쁜 수영과 예쁜 포디엄에 올라가고 싶어요. 전 종목 석권을 노리는 효자 종목 양궁의 어깨도 무겁습니다. 양궁 종목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5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전 목표가 6개인 줄 몰랐습니다. 새 멤버를 꾸린 펜싱 남자 사브르와 종주국의 자존심을 건 태권도,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도 파리 하늘의 태극기를 휘날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건 100년 만,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건 처음입니다. 우리 선수단은 100일 뒤 파리에서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